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기로 일본 신임 총리가 오늘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주 앉은 건데요. 아세안 국가들과는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기로 일본 총리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늘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현지 시간 3시 50분쯤부터 약 4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부터 한일 관계가 큰 긍정적 발전을 이뤄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양국 지도자 간에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갔으면 합니다. 現下の戦略環境のもと、日本と韓国の緊密な連携は地域の平和と安定のためにも極めて重要であります。 네, 이 앞서 윤 대통령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오는 11월 한 아세안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처음 열기로 했고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시티 협력과 함께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사업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중국을 겨냥한 듯 남중 국해에서의 항행 자유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분쟁 해결도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도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복원된 한중일 협력 메커니즘을 아세안 플러스 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실효성을 높였고 비상 쌀 비축에 대한 기여를 올해 2배 늘렸으며 학생 교류 참가자 규모도 2배 늘린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외에 베트남, 태국, 라오스와 각각 양자회담을 마쳤고 호주, 캐나다와도 별도로 만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